안녕하세요.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아닙니다. 저보단 김 비서가 더 많이 고생했죠. 부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 비서, 내가 뭘 한 게 있다 그래. 고마워요. 왜 그래, 엄마. 부사장님 불편하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사장님을 많이 닮은 것 같네요. 엄마.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은미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집까지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어머니. 사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 죄송해서 어쩌니. 부사장님,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닙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무덤가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죠? 부사장님이 모시고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최 실장이 아니었으면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질 뻔했어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죠. 최 실장. 최 실장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라서. 자식 버려놓고 이제 와서 찾는다는 게 뻔뻔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사장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기다려야죠. 24년 넘게 기다렸는데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순대가! 야, 순대가! 그놈 어디 갔어? 봉도상가 뭔가 하는 그 인간은 어디 갔어? 왜 그래, 아버지? 야, 여기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이 침 맞은 팔이 이게 안 올라가. 이거 어쩜 이 봐라, 이거. 어떡해요? 야, 가만히 있어봐. 야, 그 인간 집이 어디냐? 당장 쫓아가게. 집은 나도 몰라요. 몰라? 그 영영 이팔 이거 무슨 문 어떡한다니 어떻게 먼저 하냐. 그거 봐요. 내가 엉덩이 까라고 할 때부터 수상했어. 응? 아버지 잠깐 기다려. 내가 그놈 잡아올 테니까. 여기. 아이고 어떻게 먼저 하냐. 아이고. 그래. 영주가 드레스까지 입고 약혼식이 볼만했다니까. 아, 너무 부럽다. 나는 언제 그런 드레스 한번 입어볼까? 아유, 부러우면 너도 빨리 남자를 찾아야지. 남자? 그러고 보니까 벌써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너 남자 생겼어? 누군데? 어머, 왜 그랬습니다, 혹시? 봉도사 어딨어요? 그 돌팔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지금 팔도 제대로 못 쓰고 큰일 났다고요. 뭐?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어디 사는지 알죠? 어디예요? 지금 빨리 가르쳐줘요. 아니요, 몰라. 오늘은 안 왔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인사는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버릇없게 그냥. 지금 인사가 중요해요? 그 돌팔이 내가 잡기만 해봐. 아유, 진짜. 저. 하여간 성질이 보통 아니라니까. 미자야, 왜 그랬대? 아니야. 그럴 일이 좀 있어. 아니, 아주머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래요? 죄송해요, 어르신.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거예요? 여태 은희하고 같이 있었었시요? 아니요, 저도 오늘 만났어요.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상신가.